고마워. 함성 소리가 남다른데요. 좀 이렇게 직접 만나보니 어때요? 저 중학교 때 생각도 나고 그냥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저 어릴 때 생각 많이 나고 아, 좀 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운동을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게 대견스럽기도 하고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그럼 먼저 이렇게 모인 선수들이 좀 어떻게 모인 선수들인지 감독님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대전 광역시에 위치해 있고요. 1997년 3월에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20년 정도의 배구를 활성화했고요. 이 추운 겨울에도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1997년에 창단해 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전 신탄중앙중학교.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대회에서 입상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배구 명문인데요. 현재 V리그에서 뛰고 있는 유미라, 김미연, 변명진 선수가 바로 신탄중앙중학교 출신입니다. 화려한 입상 성적에서도 알 수 있듯 한눈에 봐도 보통 실력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발을 못 차고 네가 이발을 자꾸 못 끌어올리니까 이렇게 됐는데 네가 이거를 고치면은 훨씬 더 타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을 것 같아. 레프트인 한송이 선수가 공격을 담당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반면 이재은 선수는 세터 포지션 아이들을 모아 집중 코칭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투수를 하게 되면은 힘을 못 써. 네. 더 밀고 싶어도 너가 힘을 못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이마 약간 더 이마 쪽으로 끌어당겨 내려왔을 때 그때 밀면은 더 힘을 쓰기가 아, 너 너무 귀엽다. 아 미치겠다. 야. 아이들의 똘망똘망한 눈빛을 보니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 두 선수. 이제 약속한 대로 연습 게임을 할 시간입니다. 다 준비해서 올라오면 자신 있게 때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카바해 주고 수비 받아주고. 진짜! 일단 서브로 세게 때리자. 서브로 세게 때 서브로 다 줘고 지면 언니가 간식 사야 돼. 야, 지면 니네 돈 또 거둘 거야. 신탄! 경쾌한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때려! 와! 쾌조의 스타트를 보여주는 한송이 팀. 이어지는 서브. 브로킹! 느낌 좋은 한송이 팀 연속 득점에 성공하네요. 선생님, 팀을 어떻게 짜는 거야? 이재은 선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재은 선수의 압박 때문일까요? 드디어 첫 득점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연속 득점으로 동점. 이에 질세라 한송이 팀도 매섭게 따라붙습니다. 또다시 동점을 만드는 이재은 팀. 초반 접점이 흥미로운데요. 우와, 서브 에이스로 역전까지.